the world. One day I would pay it back. Say it on tape and let it record it so that one day I can play it back. But I don't even know if I believe it when I'm saying that. I'm starting to creep and every day is just so gray and black. Oh, I just need a ray of that. Cause no one sees my... (안녕하십니까) 오상TV입니다. 오늘은 옥상에서의 하룻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옥상박이라고 하죠. 자, 현재 시간은 12시 13분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급하게 샀어요. 꽃게 얼큰 어묵탕. 어묵탕 끓여서 사케 한잔하고 지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2시 14분. 자, 온도는 보이세요? 영상 9도입니다. 추운 날씨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좀 쌀쌀한 날씨고요. 자, 옥상이 간단합니다. 일단 텐트 안에는 이제 냉기 잡아줄 매트 하나 하고 동기용 침낭입니다. 그리고 커튼은 씌우지 않았어요. 그냥 천 이렇게 천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슬 내리는 거는 이 천장이 대신 막아줄 겁니다. 그래서 커튼 씌우지 않았고요.
맛이다. 토마스 카파스토프의 노래였습니다. 재즈 가수로 변신을 했죠. 새롭게 발표되었던 그의 앨범 라이센이즈 가운데서 바디의 소울 전해드렸습니다. 토마스 카파스토프의 보컬 그리고 웨르그아 김 켈러가 편곡과 지휘를 담당했던 북독일 방송 빅밴드와 스트링즈의 반주가 함께했던 노래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음악은요, 1945년도에 녹음된 허비 하이머 퀸텟에서 네킹콜이 참여했던 그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어두운 블루어 렌탈을 바꿨습니다. 아늑하게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술이 생각보다 되게 취하는 것 같아요. 세네요. 오늘은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작은 조명 하나 켜놓고 옆에 문은 다 잠갔습니다. 이유는 위에 미시망으로 이렇게 뚫렸기 때문에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자, 미시망으로 다 뚫렸기 때문에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난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는데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저를 책임져 줄 동기 침낭 이거 하나면은 뭐 오늘 막 뜨끈하게 잘 잘 것 같습니다. 열 해놓고 영화를 보면서 지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낭에 대해서도 소개 그냥 간략하게 드릴게요. 저 패더라는 침낭인데요. 이게 아마 저 패더다운 나오기 전에 모델 같습니다. 이건데 제가 영하 한 10도 가까이 돼서 요것도 잡았는데 핫팩 없이 아주 따뜻하게 잘 잤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같은 날씨에는 핫팩이고 뭐고 정말 따뜻하게 잘 잤 것 같아요. 지금 온도를 보면 오전 1시 20분 영상 고도입니다. 뭐 최고 떨어져도 영상 1도밖에 안 돼요. 요즘 같은 이 날씨에 이 정도 침낭이면은 뭐 아주 따뜻하게 잘 잘 수 있죠. 거진 뭐 땀 흘리면서 잘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취침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장거리 출근 차량들이 많은 월요일답게 고속도로 정체 빠르게 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과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와 중전에서 수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송내와 계양에서 김포유금소까지 정체입니다. 간선도로는 강동 쪽으로 막이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쪽 오창진입니다. 도착대교까지 가는데 5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간밤에 따뜻하게 잘 잤고요. 아무래도 새벽에는 약간 춥긴 춥더라고요. 이게 체감 온도가 있다 보니까 밖에 온도가 좀 덜 춥다 해도 이 사람의 몸이 이제 밖에 노출됐다 보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침이 나고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잤습니다. 옥상에서 약간 성공적으로 잘 잤습니다. 아, 오늘도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네요. 보겠습니다. 옥상에서 하룻밤은 안정되게 운영하기 어렵고 질 좋은 유아교육과